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까 하냐면, 우리가 좀더 보편적인 형태로 이걸 한번 발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제를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onoptimix라는 웹사이트에 이 정보들을 우리가 추출할 수는 있었지만, 여기 있는 이 정보 중에서 만약에 제가 현재 댓글이 몇 건인가, 이걸 확인하고 싶다면, 그럼 저는 또뭘 해야 돼요? 이 웹사이트를, 아니죠. 우리가 작업했던 이 코드를 수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또 전체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가변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선택자이건 또 어떠한 문자이건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훨씬 더 보편적인 형태로 이것을 나아가도록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처음 단계, 보편적이지 않은 첫 단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과 보편적인 단계로 나아가면서 보다 쓸만해진다라는 것과 함께 그것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는 뭐예요? 개발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굉장히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명함인 거죠. 자, 해볼까요? 예를 들면 제가 PHP 체크 이렇게 하고 제일 먼저 분석하고 싶은 URL을 적습니다. 자, 요 다운표는 꼭 없어도 되는데 이 만약에 중간에 뭐 이렇게 띄어쓰기 같은 게돼 있는 경우는 다운표를 써야지만 문자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운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웹페이지에서 기존의 기능들, 이를테면 현재 몇 명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attend 밑에 뭐였죠? free 밑에 number 이렇게 해주면 예,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아, 이것보다 먼저 제목을 씁시다. 타이틀. 자, 제목을 쓰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콜론이 오는데 이 콜론을 우리가 이 소스 코드로 에서부터 쫓아내면 우리가 저 콜론을 외부에서 주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때 저는 어떤 기호를 쓸 거냐면 마이너스 t라고 하는 특수한 문자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뒤에 따라오는 이런 문자는 선택자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니까 그대로 출력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정원, 남은 정원이 나오고 그 다음엔 다시 마이너스 t 그리고 이렇게 예. 여기도 일관성을 위해서 그냥 따옴표로 묶어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는 전체 정원이 나와야 되니까 attend. total. number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숫자 4가 나오기 위해서 뭐 어떤 선택자가 필요한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event comment라는 클래스 밑에 number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괄호를 열고 거기다가 댓글의 숫자 그리고 괄호를 닫을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t 괄호 열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event comment 이벤트 소문자였나요? 이벤트 커멘트 밑에 있는 넘버. 자, 그걸 표시한 다음에는 괄호 닫고 라는 식으로 코드를 그 명령을 실행했을 때 여기 있는 이것에 따라서 분석된 결과를 출력하게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 check.php라고 하는 저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럼 요거에 따라서 한번 코딩해 봅시다. 자, 여기는 첫 번째 자릿수의 URL이 나가니까 이 URL은 여기 있는 1로 이렇게 처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각각의 자릿수의 인자는 결국 AIGV를 통해서 우리가 주입받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AIGV 밑에 있는 이 코드는 우리 주석 처리합시다. 저는 이렇게 윈도우면 컨트롤 슬래시, 맥이면 커맨드 슬래시라면 자동으로 저렇게 한 줄 한 줄 주석을 달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IGV라고 하는 저 약속된 이름은 배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배열을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에 담겨있는 모든 값을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 for i는 0, i는 뭐보다 작다? AIGV의 카운트보다, 전체 원소수보다 i++. 그리고 이것을 프린트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시켜보죠. 엔터. 자, 그렇게 실행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포문이 실행될 때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값은 check.php, 두 번째 값은 보시는 것처럼 이 URL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title, 네 번째는 -t, 다섯 번째는 이런 식으로 AIGV 변수 안에 각각의 인자가 배열의 원소의 형태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 없는 것은 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0번째, 1번째 이후부터, 즉 두 번째 이후부터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문을 2부터 시작하면 불필요한 정보는 더 이상 분석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엔터.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이틀, 여기 있는 이걸로 시작하는 이걸로 반복문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냐면 제가 한글로 먼저 써볼게요.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 title이라는 것은 선택자이고 -t라는 것은 선택자가 아니라 그냥 문자이거든요. 즉 -t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자와 일반적인 문자를 구분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만약 첫 두 글자가 -t라면 어떻게 하고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라는 코드를 쓰면 될 거고요. -t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다가 output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output에 -t 다음에 따라오는 문자를 추가한다. 그리고 전 최종적으로 output이라는 것을 출력할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두 글자가, 첫 두 글자가 -t가 아니라면, 자, 우리는 html found 뒤에다 found의 인자로 값을 대입해서 그 결과를 output에 추가한다 라고 하는 코드를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수업에서 PHP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PHP보다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프트웨어가 보편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사례이니까 너무 문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자, 여기에서 그럼 저희가 만약 첫 두 글자가 -t라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은 여기에 substraco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 두 번째 인자는 어디서부터 자를 것이냐, 0, 첫 번째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라고 하면 첫 번째 자리에서
두 개의 글자를 잘라서 출력한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title, -t 이러한 글자들이 전부 다두 개의 글자가 떨어져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찾고 있는 -t로 시작하는 문자라면 -t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마이너스 t와 같다면 아니라면 else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와 같다면 마이너스 t 다음에 따라오는 문자를 추가한다 이니까 output은 subst aigv i의 두 번째 자리부터 마지막까지는 인자를 생략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output 만약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가 아니라면 그것은 선택자로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코드를 HTML find aigv 이렇게 해서 해석하고 0번째 결과만 plain text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이건 지워버리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온오프믹스 코딩야 경기도 수업 16 150 괄호 4 이렇게 출력되죠. 근데 이게 띄어쓰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역시나 트림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아웃풋으로 감싸는 여기에다가 트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로드. 그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방문 수업은 현재 16명이 신청했고 16자리가 남아있고 그리고 150석 중에서 16자리 그리고 4명이 댓글을 달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린 더 이상 온오프믹스라는 웹사이트에서 종속돼 있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는 전체 중에 몇 개라고 하는 그 특수한 용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서 우리가 이 명령어 check.php라고 하는 것을 실행할 때 입력하는 인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뭐랄까요? 아주 컴팩트한 정보를 출력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도 많은 개선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만약에 그 어떤 선택자를 우리가 실행했는데 그 선택자가 결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 하나만 나오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에러가 날수 있습니다. 없는 데이터를 요청하기 때문에 즉 예외 처리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기능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복잡해지는 거. 더 많은 기능의 대가는 복잡성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더 개선을 한다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check.php 이름도 전좀 마음에 안 들고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다가 PHP를 붙이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것도 다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압축을 해서 어디 인터넷 같은 데 올려놓고 다운로드 하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그것도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더그 뭐랄까 우아하게 좀더 편리하게 하려면 예를 들면 PHP의 패키지 매니저 중에 예를 들면 컴포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포저라는 것을 이용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 명령어를 사용자가 입력해서 엔터를 땅 치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컴포저의 패키지스트라고 하는 서비스에 올라가 있다가 사용자가 다운로드해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어디에서건 일반적인 이 명령어의 그 명령어 기반 시스템의 명령어, 예를 들면 ls 이러한 명령어처럼 아무 데서나 우리가 체크 이름이 이상하죠. 체크.php 또는 체크라고 하고 명령을 입력하면 바로바로 실행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건 우리 수업에서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하거나 안 하거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 Building and Distributing a Command Line PHP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을 하는 괜찮은 자료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요 주소입니다. 너무 긴가요? 제가 이렇게 주소도 단축해서 여러분들 제공해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요걸 보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